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 평론은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직업이 될수 있지만 미술 평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직업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 뭐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스스로 미술 평론가라고 말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겠죠. 내가 미술 평론가일 수 있을 때는 매체에서 나를 불러줘서 원고를 청탁했을 때, 혹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서문을 부탁했을 때 비로소 나는 미술 평론가로 호출되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서 나는 내 스스로 미술 평론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화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미술관이나 특정한 전시장에서 기획이 초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화가로서, 작가로서 호출되고 호명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관계 속에서 성립되고 호명되어야지만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불려 다니면서 전시 보는 건 자발적이기도 하고 또는 부르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시를 제가 매주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하루로 온종일 볼 수는 없고요. 반나절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는 어쨌든 하루 이상은 늘 전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작가들이 전시하는 작가들이 이제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줘서 제가 이러저런 전시를 한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다못 가봅니다.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전시만 다니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전화를 주면 저를 끝없는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전한 번도 전화 주시는데 거기다가 바빠서 못 가거든요라는 말을 못 해요. 근데 그것도 참 잘못된 성격인 것 같아요. 못 가면 못 간다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속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가야지. 그러나 가기 어려울 때도 많아서 혼자 스스로 죄의식에 시달려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방에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방에도 작가들 지난주도 제가 토요일 날 전주에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유휴열이라는 작가 전시를 보러 갔다 왔는데요.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전주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이지만 주말이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예. 그래도 뭐 좋은 전시는 가서 볼 만하다고 생각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업이 어쨌든 호명됐을 때 호출됐을 때 비로소 미술평론가라고 하는 게 성립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작가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수없이 많은 작가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할 때 또는 자신의 작업에 의미를 부여할 때 하는 말이 한결같이 우리 전통을 현대화한다라든가 한국적 전통의 현대적 작업이라든가 서구 현대 미술을 우리의 토착적 정서와 결합시킨다라든가 라고 하는 식으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작업의 알리바이를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20몇 년간 활동하면서 줄기차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말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전통이 과연 시체가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혹시 자의적으로 나는 백자, 나는 청자, 나는 고구려 고분 벽화, 나는 단청 또는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자연주의, 무목적성, 무작위적인 것, 허정한 것 이런 걸까요? 또 현대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일까요? 우리는 흔히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이런 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전에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구닥다리거나 촌스럽거나 좀 궁핍해 보이기 때문에 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멋들어지고 그런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현대적이라는 말일까요? 어떤 것이 도대체 현대적이거나 현대화라고 말해볼 수 있을까요? 서구 현대미술은 어떤 것이 또 현대미술일까요? 그런 것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차마 규정짓기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는 굉장히 간편하고 상투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용어의 불투명성은 자신들의 작업의 목적지를 무지하게 애매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을 현대화한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립될 수 없는 모순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은 현대에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걸 부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간에서 호명되거나 호취되는 개념 아닐까요? 또 하나는 전통이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백자가 전통이고 고구려 고문을 욕하는 청자가 전통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계승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현재의 삶 속에서 맥박치고 살아있고 여전히 오늘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가지고 영향을 끼쳐야지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현대의 삶에서 망시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실종된 것들, 무화된 것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박자시키고 화석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유사하게 그리거나 비슷하게 차용하거나 끌어들이면 그것이 마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들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이 아니라 전통을 박자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악방송에서 흔히 한국의 소리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그 모내기할 때 내는 소리 또는 다듬이 소리 아세요? 또락또락 또락또락 다듬이 소리 한국의 소리인가요? 그 여러분 지금 옆집에서 들을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서 너도나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다듬이 소리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한국의 소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의 소리는 오늘 아이돌의 노랫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길거리 가게마다 틀어놓는 어떤 음악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한국의 소리 같아요. 진짜 한국적인 오늘 한국적인 음악이라고 말해본다면 판소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바람 이박사 노래가 훨씬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생각도 아주 세죠. 무지하게 세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광버스에서 울려나오는 음악 소리야말로 예, 또는 저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들려오는 음악들 이른바 뽕짝 또는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중적이고 친근한 지금 이곳의 소리겠죠. 아마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한국적 소리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 한국적 소리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신바람 이박사 음반은 일본에서까지 제작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정화라는 서지 작가는 신바람 이박사 노래를 즐겨 작업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상당수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의 알리바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없이 많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이 우리의 유장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한 다리를 걸치고 그러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동시대 현대미술, 서구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끌어안으면서 그두 개를 상당히 조화롭게 화학적 결합을 이뤄서 만들어낸 어떤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명감, 소명의식, 미션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그런 그 목적의식 자체가 상당히 에러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강의는 다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서 객관적이고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으셨던 건 듣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 강의 때저 인간이 저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거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나 책은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함몰되는 게 아니라 우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번 못하러 강의 듣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 맨날 와서 똑같은 교재 가지고 이게 강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거 나눠드린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끄적거린 거인 거고요. 교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만 어쨌든 제 강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또 아무 근거도 없는 막말을 일삼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공부나 의견이라고 하는 건그 개별성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작업도 그렇지 않나요? 미술작품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작업들을 보면 질리지 않나요? 제가 늘 말씀드린 한국의 오늘 우리나라에서 많은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의 90% 이상들은 다 동일한 작업들이에요. 그건 미술이 아니라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다 유사하게 정물도 풍경도 인물도 다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데 보세요. 그렇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정물 다 획일적으로 그리죠? 흰색 천에다가 화병 갖다 놓고 꽃 꽂아 놓고 뭐가 사과들을 덜어 놓고 그리는 그림들
그런 누드 그리는 거, 풍경 그리는 거 다 똑같이 그리잖아요. 제주도 풍경 보세요. 다 유채꽃 만발할 때 성산 일출봉 그런 다 백이면 백 그렇게 그리고 온다고요. 그 풍경일까요? 아닙니다. 관습입니다. 그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 보러 다니지 않지요. 같은 풍경,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한 개인만이 그것을 해석하고 느끼고 파악한 어떤 감각의 결정들을 물화된 흔적들을 만나죠. 그 차이를 만나죠. 예술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동일성의 법칙이 함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된다고 하는 건 동일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강제되거나 또는 상투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작업은 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작업을 독창적으로 한다. 요새 뭐 이 정부 들어서 무슨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의성은 마치 그것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기발한 상상력을 작동시키거나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뭔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목적에 저당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창조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창조성과 창의성은 이런 식의 삶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가치나 차이를 발생시킬 때 창의성은 작동됩니다.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제들이나 학생들의 창의적인 인간으로 기르려면 이런 삶의 시스템에서 저당잡혀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목과 자세를 형성시켰을 때 비로소 그때 차이의 감각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주체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건 삶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신의 삶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걸지 않으면 차이는 발생하기 어렵다. 창의성도 발생하기 어렵다. 라는 무슨 법륜 스님 말씀 같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의 현대 작가들은 왜 그렇게 전통을 현대화하거나 서구 현대미술과 우리의 전통계라고는 결합시켜야만이 한국 현대미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게 과연 전 세계적인 모든 전 지구적인 고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구 작가들은 절대 그런 고민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자기네 전통을 현대화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구 현대미술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간 그들의 전통 속을 계속 극복하고 넘어서고 반성하고 비판하고 쪼개고 해체해가지고 극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모이고 온 것이 걔네의 전통이고 걔네의 오늘날 미술이기 때문에 굳이 전통 현대라는 것은 존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통과 현대라는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게 된 건 어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비서구가의 화가들, 비서구가 문학권이 바로 이런 전통과 현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는 서구가 비서구가를 동일성의 법칙으로 환원시켜버려가지고 서구의 논리를 내재시키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급격히 자신들의 이미 있었었던 삶의 근거나 문화적인 인식들이 사라져버리거나 지워진 자리에 서구의 논리가 대체돼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정신적 혼돈 속에서 서구의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근대는 그것을 따라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은 갑자기 탈각되어 버리기에 대한 정신적인 공황을 겪고 이런 그 와중에서 이미 익숙했지만 사라져버리거나 현실적 삶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들과 새로 들어온 서구를 악자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재화시키고 뒤따라잡아야 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 간극 속에서 바로 전통과 현대의 문제가 고민스럽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은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태동됩니다. 본격적으로는 1920년대에 미술이라는 용어, 미술계라는 제도, 또 화가들, 전시들, 전시관람, 미술평론 이런 것들이 소박하게나마 어느 정도 형성돼서 미술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미술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1915년에 고이동의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돌아온 이후로 나혜석, 김관호, 김찬영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20년대 중반쯤에는 많아지고요. 제법 솜씨 있는 작가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20년대 중반부터는 얼추 한국의 근대 미술이 시작되는데 그 미술이라는 건 결국은 다 서구에서 받아들인 거겠죠. 물론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서양 미술을
이제 미술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죠.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었던 서화하고는 너무 다른 개념이죠. 일단 주어진 캔버스, 유화 물감, 또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한다고 하는 것, 또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철저하게 나의 문제, 나라고 하는 주관, 나라고 하는 주체, 자아, 이성이 세계를 내 머릿속에서 떠올린 세계를 그대로 화폭에 이렇게 화폭을 정복하듯이 이식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근대주의고 식민주의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근대 미술은 철저하게 이런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옵니다. 추상이 그런 겁니다. 추상이 뭘까요? 자신이 떠오르고 상상화된 거를 밖으로 외화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외부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이성으로 철저하게 판독하고 머릿속에 구상하는 거예요. 완벽한 세계를 여기 떠올리는 거예요. 이 완벽하게 떠올린 세계를 화폭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화폭은 뭐죠? 그 한 개인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구성화된 것, 구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본격적인 추상미술의 초기 제목은 뭐죠? 몬드리앙이나 말레비치 작품 제목이 뭘까요? 컴포지션이잖아요. 구성이잖아요. 뭘 구성하나요? 머릿속의 것들을, 머릿속에서 구성해낸 것을 밖으로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림은 이제 세계는 무의미해지고 나라고 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나라고 하는 개인, 나, 이성, 자, 주체, 완벽한 나, 완벽한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관념의 세계를 구성해낸 세계를 그대로 화면에 밀어내는 것이 그림이에요. 따라서 그림은 뭘 보여주죠? 그 자아를 보여주죠. 주체를 보여주죠. 그 한 개인의 모든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인 자아 개념이 깃들어 있다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연은 밖의 대상은 의미 없어요. 나에 의해서 다 통호되고 제어되고 정복되고 소유되고 구성되는 것이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근대미술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미술이겠죠? 일본을 통해서. 그렇죠? 모델이 있어요. 내가 그려요. 그렇죠? 내가 모델을 내가 머릿속에서 통호해서 이렇게 재현하는 것이겠죠. 또는 대상 없이 그려요. 대상 없이 뭘 그리나요? 밖은 의미 없어요. 나만 중요하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리죠. 그러나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1920년대, 30년대에 많은 작가들이 그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했었고, 또는 이런 컴포지션 같은 추상을 하려고 했어요. 유영국이나 김한기의 초기 추상 작품들이 되게 몬드리앙 비슷하게 그렸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약간 어이치기고 짝퉁이고 기이한 모조 같은 것이었겠죠. 온전히 서양 미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우리가 서양 미술을 왜 걔네들의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미술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미술이 고민할 자리에 서양인들이 고민했던 미술의 역사를 다시 끌어들여서 마치 우리의 고민인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넌센스가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넌센스가 발등될 수밖에 없는 건, 서구적 삶이나 서구의 가치관이나 모든 근거들이 모든 삶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근대를, 타협적인 근대를 겪고 또는 비서구가가 서구화돼야지만이 이런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서구를 받아들이고 서구의 어법을 받아들이고, 미술은 뭐가 되죠? 미술은 이제 미술도 동일성의 법칙도 환원돼가지고 서구 미술이 전 세계의 미술적 공통 언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전 세계 다 누구나 다 추상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극동 아시아 한국에서 추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추상할 걸요.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프리카 미술대학의 현대 미술은 다 추상하겠죠. 동일성의 법칙을 환원시켜야 서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전통적인 그 오랫동안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그림을 받아들였던 당시 화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은 잘 이해되거나 납득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나간 우리의 것, 전통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과 속에서 들어온 것들 간의 이제 갈등들이 노정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나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랄까요? 좀 이렇게 그 납득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작가들의 과제가 됐고, 이미 1930년대부터 그런 과제는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져오고 있겠죠. 그렇죠. 이 그림은 경제 정선의 독자 관수라고 하는 겁니다. 독
좌관수. 제가 좀 발음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독좌관수입니다. 아주 작은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전 전통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참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절벽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예, 여기 선비가 이렇게 딱 좌정하고 앉아 있어요. 멋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람입니까? 이거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냥 끄적끄적 선에 불과한데 어쨌든 사람 같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뒤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요. 강이죠? 예, 강가에서 저쪽을 쫙 바라보는 것 같아. 뭐 흐르는 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강 너머를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아. 바람이 강가니까 바람이 싹 불어서 대나무가 이렇게 옆쪽 한쪽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나무 잎들이 비벼지는 소리가 들리세요? 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쫙, 그러니까 허정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텅빈 듯한 자연에 그냥 물소리, 물이 흘러가는 거, 바람소리, 거기에 적절하게 자신을 딱 포진시키고 이 무한한 자연과 자신의 관계성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동양의 그 전통 그림들은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사실. 나는 자연 속의 한 존재고 자연과 끝없는 대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겁니다. 즉 서양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대상, 타자라고 보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타자를 정복하거나 소유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꾸준히 만들어 왔다면 동양에서는 나 자연이라는 게 대상화되거나 타자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시동을 불러서 보세요. 검은 거를 들고 오게 해요. 그렇죠? 검은 거를 들고 시동을 이제 쭉 걸어서 가겠죠. 지금 검은 거 들고 간다고 딱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왜 검은 거를 뜯을까요? 검은 거는 두 가지 뜻인데 검은 거는 검은 거 금자죠. 이것이 금할 금자. 그래서 나쁜 거라든가 삿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한다는 경계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는 악기는 여러 다양한 소리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배들은 검은 거를 뜯는 겁니다. 이거는 유교적 이념을 내재했던 선비 계급들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겠죠. 알다시피 군자는 인과 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질인과 지혜로운 지자, 공자가 인자유수, 지자유수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산수를 소유하고 산수시를 짓고 산수 아래 그리는 궁극적 이유는 군자의 두 가지 덕목인 인과 지를 찾겠다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거 보세요.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궁구한다는 뜻도 있겠고 우주자연의 순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도 있겠고 자연에 깊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예, 자연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것들, 그런 건알수 없고 모호하고 낯선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대등한 하나 생명체고 그것도 하나의 정량적이기도 하고 그런 애니미즘적인 것,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나는 나라고 하는 고립되거나 내가 세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계와 이렇게 무한히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서구 문화는 애초에 사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연이 없습니다. 걔는 그 자연은 절대적이고 무섭고 두렵고 낯선 타자들이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막으로부터 연유하는 문명권에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친화적 관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막에는 인간밖에 없겠죠. 인간만 보이지 풍경이 보이나요? 그 풍경은 두렵고 낯선 것이죠. 반면에 동양에서의 동양 문화권의 발원지라고 하는 자연은 애니미즘적이에요. 그럼요. 1920년대 작가들이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30년대 이제 이런 인식이 나옵니다. 같은 정물화를 그린다 하더라도 뭔가 한국적인 우리의 그 조그마한 다랑아리, 예? 단지 같은 항아리, 백제 항아리에다가 꽃을 잔뜩 꽂아놓고 그리는 도상봉이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정물화로는 일가견이 있는 작가죠. 특히 작가는 특히 도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호가의 도천입니다. 도천. 이 당시 도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도상봉과 김환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은 그냥 서구에서 들어온 정물화를 하고 그 사진 찍으시면 다른 분이 방해가 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러셔서 그릇도 악착같이 항아리도 백제 항아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전히 생각해 보세요. 서양의 정물화를 그리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몽골 매개를 해서 정물화를 해석하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항아리 그리신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관습이 됐기 때문이지만 여기는 알게 모르게 그 두 개를 저충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백제 항아리라고 하는 여전히 그 뭔가 조선적인 그런 한국적인 미감, 예, 뭔가 불가사의한 미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미감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개방성 같은 것 또는 불가사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형연하기 어려운 이거 완성된 건지 완성되지 않은 건지 애매한 것들, 그렇죠? 정교하거나 아주 지박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불가사의하게 그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것. 거기에 꽃들은 흐드러지게 또 색채도 차분하게 가라앉게 칠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도성봉이라는 작가가 생각했던 전통과 현대에 대한 나름의 절충이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인 작가들이 정물에 보세요. 주렁주렁 그리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이래도 한국적인 것 아니냐고 강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 한국적인 그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작가의 강박이 너무 신경질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쭉 늘어뜨려 놨잖아요. 한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청화 백자에 목기 이렇게 목 안에다가 반다지에다가 커다란 부채까지. 예. 각 시대별로 또 쓰임새마다 종류별로 늘어뜨려 놓고 그린 김형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주 사실적인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죠. 통영 사람입니다. 관역이라고 하죠. 관역에 화살이 탁 꽂힌 그림으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박정희 정권 때 당연하죠. 70년대 관역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그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받아 마땅한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뒤 배경은 아주 미니멀하게 이른바 당시 유행했던 단색주의라고 하는 70년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우리 미술계의 커다란 흐름이었던 단색주의나 미니멀을 연상시키는 흰색, 그것도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색이라고 하도 말하지 흰색 바탕을 쫙 깔고 그래서 이건 갑자기 공간감이 상실돼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대상들을 이런 식으로 늘어뜨려 놔서 추상과 구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쨌든 어거지로 받아요. 이게 작가의 전략이겠죠. 나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나는 추상도 한다. 추상 구상은 공존하고 있다. 또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한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아주 정갈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지나간 전통들, 이게 다 전통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림은 당연히 이런 작가들에게 연결되겠죠. 이게 한국 사실주의나 이런 쪽에 아주 깊숙한 전통이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온갖 항아리들은 항아리라는 다 항아리들은 시대별로 다 갖다 놓들었다 놓고 계란은 좀 낯설더라고요. 왜 계란인지 그렇죠. 그래서 예, 이해하기 어려운 계란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계란을 충분히 먹지 못했거나 계란과 관련된 나쁜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란을 갖다 놓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단단한 항아리와 깨지기 쉬운 계란이라고 하는 질감을 예, 그 물성을 대비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정말 한국적인 게 제라 다가다가 다 붙어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내가 말씀드렸죠. 신경질적인 게 있다고 생각된 겁니다. 한국적인 뭔가를 소재를 그려야지만이 한국 작가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강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추상에서도 또 이런 것은 손동진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경주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고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활동을 못하시는 예술원 회원이신데요. 손동진이라고. 이번은 일제 식민시대 때 최고의 천재 작가로 이끌어지는 이인성이라고 하는 작가의 제작이기도 합니다.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인성이 여러분 경주를 소재로 한 그림들 많이 그렸잖아요. 경주 산곡도 그렇고. 이 사람 이분은 그 그림 참 좋아요. 추상도 하고 이런 구상도 있는데 약간 구상이긴 하지만 이른바 흔히 말하는 뭐 반구상적인 그렇죠? 약간 생면으로 단순화시키고 타이 춤을 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소재도 역시 한국적 그림에 대한
소재에서 나온다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백수남이라는 작가는 전에 서울대 서양과 나오고 프랑스에서 오래 있다가 세종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 또는 우리의 그 원시 신화, 뭐 이렇게 단군 신화, 또 고조선 뭐 이런 어떤 신화 있죠? 그 신화 세계를 천착하는 작가세요. 근데 무지하게 정교하게 꼼꼼하게 그리세요. 좀 신비적인.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두칠성도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어떤 벽화의 모티브를 따오기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추상화가들도 그렇죠. 추상화가도 생각해 보시면 남관이라는 작가인데요. 남관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홍대 교수로 역임했던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난 색채 화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추상화가로 꼽혀지는데, 이분의 추상은 어떤 구체적인 외부 세계를 지시하는 대상은 없어요. 그렇죠? 추상이죠. 그러나 뭔가 약간 뭔가를 연상시키죠.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마스크 같기도 하고 또는 신라 금관의 요대 있죠. 이게 요대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요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무슨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것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되지는 않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 연상시키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완전한 추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추상화에 속하긴 하지만 자꾸 구체적인 뭔가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남관은 추상이라고 하는 서양의 현대미술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단지 추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을 이루는 조건들,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림을 반성하고 비판해 보는 건데, 그림이라는 게 결국 따져보니까 물질이죠. 납작한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이 사실은 그림을 이루는 존재론적 조건이라고 보면서 그 존재론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의 외부 세계가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차원의 평면에 어떻게 3차원의 세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또 하는 그림은 납작한 천에 물감과 붓질인데 그것이 똑같이 사람과 풍경을 그린다고 그 말이 성립되겠어요? 할수 있는 건 대상을 지우고 원근법을 지워버리고 주어진 캔버스라는 조건을 질문하고 물감과 붓질은 뭔가를 질문하는 굉장히 아주 현학적이랄까요? 논리적이랄까요? 또그 인간의 이성으로 철저하게 그 주어진 화면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 서양의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 그런 모더니즘 미술을 받아들이되 걔네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해체적으로 날카롭게 쪼개나가는, 그래서 결국 물질로 귀결돼 버리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끌어들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뭔가 동양적이랄까요? 한국적인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매개를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다수 추상화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손동진도 추상 작업도 그런 게 보이는데, 남관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상형 문자고 가면이에요. 동양의 가면들. 또 상형 문자는 알다시피 구상이기도 하고 추상인 거 아닌가요? 한문이라고 하는 게, 그치? 한문이라고 하는 건 문자, 한문은 알파벳하고 틀려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대상들을 그렸던 그림이 나중에 문자로 기호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자체는 구상이기도 하고 추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를 했었던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한자를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응로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는 산정서석이라고 하는 동양화가도 사람 인자를 계속 쓰거나 사람 모양을 그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한문이 지니고 있는 구상과 추상의 공존을 그렇게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관의 작업은 보시면 여기 가면도 보이고 요대도 보이는 것 같고 허물어진 무슨 고성의 돌담도 연상시키고 뭐 이런 건 보는 이 마음이겠지만 이런 게 연상됩니다.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업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소재를 따왔다고 말씀하세요. 보면 알겠지만 평면의 캔버스에 구체적인 지시대상 없죠? 이런 것, 이런 흔적들이 물감이 붙어 떨어지거나 씻기거나 칠해지거나 닦였다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이렇게 딱딱한 종이로 만들어서 물감을 여기를 칠하고 떼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데콜라주라고 그러죠.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기법, 또는 요 부분을 이렇게 오려낸 요 부분을 이렇게 요 부분을 오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얹혀놓고 물감을 뿌려서 떼어낸다라든가 뭐 그렇게 그린 겁니다. 유경채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유경채 씨는 제1회 국전에 대통령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덕수궁 미술관에 가시면 1층에 그 소장 전시하는데 거기 보면
유경채 씨의 폐림지 근방이라고 우리나라 1949년도에 제1회 국전의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 유경채 씨 고향이 여수거든요. 여수 여러분 가면 동백섬 가는 쪽에 유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유씨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풍경에 땅이 굉장히 유난히 붉어요. 그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전 해방이 되고 나서 여수에 잠시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그 풍경들을 단순화시킨 그림이 지금 폐림지 근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었었죠. 돌아가셨지만 유경채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원로 서양화 추상화가입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캔버스에 물감을 닦고 씻어내고 흔적만 남겨서 그렇죠. 그냥 어떤 구체적인 대상은 없고 물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납작한 캔버스에 붙어가지고 이러저러한 어떤 연출. 따라서 우리는 이 자취들을 보는 겁니다. 흔적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나무아비 타불이에요. 네. 이런 제목은 서양에서는 추상은 언타이틀드 무제겠죠. 당연히 무제거나 컴포지션이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면 넘버 원, 넘버 투로 나가겠죠. 왜 그런 제목을 붙일까요? 추상은 당연히 그런 제목이 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니까요. 어떤 내용을 환기시켜서는 안 되니까요. 그냥 직물적인 물감과 붓질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화면 구성을 쪼개나가는 컴포지션이니까. 근데 우리 작가들은 이렇게 약간 서정적인 물감의 흔적들을 추상적인 흔적 자취처럼 발림으로 쫙 해놓고 약간 투명한 처리 또는 게 풍화된 듯한 느낌, 마모된 듯한 느낌을 슬쩍 얹혀놓고 제목은 나무함이 탑을 뭐 그렇게 또는 뭐 공, 적, 무 무시무시한 제목들을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공, 적 뭐 이런 건 너무 허 이런 거 허정 무서워요. 나무함이 탑에도 무섭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백제는 지금 요새 여러분 잘 아시는 구본청이라는 사진작가의 이런 아주 그냥 감성적이랄까요? 약간 이게 사실은 연분홍빛이 납니다. 아주 그냥 관능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박물관에 있는 항아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백제는 이렇게 호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미술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또 특히 백자가 유난히 너도 나도 너무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사실로 그리는 고용은 얼마 전에 가나와에서 있었던 극사실주의 고용훈 씨도 그렇고 강익주기라는 작가도 그렇죠? 김한기도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보셨던 도상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요. 요새 젊은 작가들 백자 그리는 작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는 백자의 표면을 도판으로 도자기 구워서 아주 그 도자기 표면 그 백자 그 지감을 캔버스에 밀착시킨 이성인가요? 그런 작가도 있습니다. 이성인가요? 예.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백자가 차용되고 있다. 전 그것도 약간 의아해요. 예. 네. 백자를 전통으로 보는 건 백자 물론 중요한 우리 지나간 시대에 중요한 물건이죠. 이거 사실 미술 아니죠? 백자 미술이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이건 선비들이 일상적인 쓰고자 했던 것들, 완성하고자 했던 만든 주수적 물건들이죠. 왜 백자를 만들었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백자는 임난과 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그 유교 이념이 급격히 와야 되고 선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다시 본연의 선비 정신, 유교적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기정화 운동 같은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되면은 선비들이 철저한 유림들이 철저한 유교정신을 내세우면서 청빈, 검약, 검소를 내세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표상할 수 있는 그릇을 요구하는 게 이런 순수한 백자입니다. 하얀, 뽀얀 백자. 어떤 잡티도 들어있지 않은. 물론 이 잡티는 뭔가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얼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나 한국 땅에서는 산성이 강한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하얀 유백색의 백자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산성의 흙을 채로 걸러가지고 무거운 철분 성분들이 있는 거는 다 가라앉고 위에 떠있는 맑은 흙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백자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고 풍만하고 하얀 백자를 만들어서 선비들이 즐겨 쓰기도 하고 사방 탁재도 올려놓고 보기도 했었겠죠. 왜 봤을까요? 저렇게 깨끗한 마음, 검소하고 검약한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 백자라는 주수적 물건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소산 박태성이라고 동양화가가 지금 경주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작가는 아예 경주가 좋아서 경주의 그 오능 주변에 살고 계신데요. 작업실이. 이번은 경주 일대의 사찰 또는 문화유적 유물들 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런 그 건축물을 즐겨 수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솜씨가 좋은 작가입니다. 예, 감각적이죠. 붓지들이 보시면 한쪽 팔을 못 쓰시는데 한쪽 팔로 기가 막히게 잘 그리세요. 이거는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산서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산서원 앞에 낙동강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 선배들이 한 더운 여름에 강악하다가 피곤할 때 여기 나와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쐬라고 만든 누입니다. 누는 정작보다 큰 규모를 말하겠죠. 이게 만대로입니다. 만대로. 병산서원에 있는 만대로라고 절묘한 건축 공간입니다. 만대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여름에 한번 가서 꼭 한번 앉아보세요. 거기 바람이 쫙 부는데 정말 시원하게 밑에 낙동강 물들이 쫙 흐르고 있고요. 앞에 깎아지는 절벽 같은 병풍 같은 산이 쫙 막고 있습니다. 옛 선배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더운 여름에 거기 앉아가지고 바람을 강바람을 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요 부분이 여기 선배들이 쭉 앉아서 요 부분이 가장 유속이 빠른 지점이에요. 확 구부러져가지고 쫙 고 나가는 그 지점에 병산선을 위치시켰습니다. 왜 위치시켰을까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경계 의미를 동시에 주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유속이 빠른 지점에 병산서원의 만대로를 위치시켰는데 어쨌든 이런 건축공간을 그린다고 하는 건 단순히 소재라기보다는 옛 조상들의 지혜, 네? 자연과 친화, 이거 보세요. 압산하고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선 보세요. 기와선이 압산하고 딱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다 하는 건 이런 자연 경관 속에 한국인들이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축물을 포착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이런 그림이 가능한 겁니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풍경과 두루두루 어우러지게 선들을 배치시키죠. 그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부석사입니다, 여러분. 부석사 올라가시면 요 사체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 산의 능선에 맞춰 이렇게 세워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산의 능선에 거스르지 않죠. 절묘한 건축물은 사실 사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지금 이루어지는 사찰들 말고요. 옛 사찰들은 정말 척척한 장소에 그 자연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뛰어난 공간감을 보여줘요. 공간의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마 이 소산 박대성 선생이 그린 이 그림은 잔디 만대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대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가, 그 공간 구성이나 건축이 얼만큼 주변 자연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 생태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것도 박고석이라는 서양화 작가지만 이건 설악산 그린 겁니다. 물론 아주 거칠고 뜨거운 표현주의적인 화풍으로 굵게 그렸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남성적이죠. 고석. 전 참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이에요. 오래 꽃자에 돌석자. 오랜돌 아니에요? 오랜돌. 대단합니다. 사람 이름이 오랜돌. 무슨 옛날 인디언들 이름 지어주는 거 같잖아요. 오랜돌 너. 너 가벼운 돌. 뭐 이런 거. 대단한 이름이에요. 고석. 얘 고자 쓴거 보세요. 붉은색으로. 인장 찍듯이. 어쨌든 이분이 작품 많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산에 많이 그리셨는데 다 굉장히 아주 그냥 남성적이세요. 설악산 대청봉 같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본 겁니다. 운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이걸 감직하고 돌아와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군더더기 없잖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쫙 밑에 자연을 바라봤을 때그 웅원한 산에 보여주는 정기 같은 것들을 단속적인 피지를 툭툭 몇 가닥 하고 그냥 몇번 칠해서 다 끝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로 끝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내공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한국 작가들이 만든 산 그림 중에서 이 그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미술 시장에서 이 박거석의 산 그림은 굉장히 고가로 자리매김됩니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품도 지나치게 과작이기 때문에. 이 그림 너무 좋죠? 이거 거의 뭐 산수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은 단지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들을 아까 보셨던 뭐 항아리라든가 반다지라든가 이런 걸 소재로 하진 않지만 여전히 자연에 대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태도랄까요? 정서랄까요? 이런 거. 자연과의 관계라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그림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오기 쉽지 않죠. 한국인들은 굉장한 자연, 대단한 자연이잖아요. 한국 땅이. 그렇지? 이분은 또 자연이 아름답고 유명한 평양 사람인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아무래도 월남에게서 서울 원소동 쪽에 사셨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서울 주변의 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린 시절 평양 주변의 산에 봤었던 추억들이 다시 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도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세옥의 아들이죠. 지금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 그림 설치돼, 이 작품 설치돼 있죠. 뭐 세계적인 작가라고 많이 논의되고 있고 서예치 작가로 뛰어난 작가입니다. 이게 모기장 같은 건데 이게 서양식 건물에다 이 안쪽에 한옥이죠. 이게 한옥 보이세요? 한옥? 예, 한옥을 이렇게 다시 또 위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건물 안쪽에 있는 한옥. 예, 어떻게 보면 서양의 이런 완강한 건축물에 포위되어 있거나 갇혀져 있는 한국 건축물이 떠올리기도 하고 전통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모기장, 모기장이죠. 모기장. 모기장의 실제 크기처럼 거대하게 건물을 만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다 바느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예, 보세요. 너무너무 정교해요. 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 이거 다 바느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주머니들이 만드셨죠. 아주머니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다 일일이 바느질을 하셔서 이런 거대한 집들이 만드셨습니다. 서도호는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죠. 이거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수공의 솜씨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비엔날레에 이런 작품이 설치되면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이라는 게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헛개비잖아요. 다 안과 밖이 통하는 공기가 무수하게 숭숭숭 뚫려가지고 소통되는. 예. 그와 동시에 서양의 건물에 갇힌 전통의 한옥. 이건 굉장히 또 동양적인 동양의 그 근대를 보여주는 아주 메타포하니까요. 어쨌든 서도의 이런 작업들은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그것도 모기장으로 네, 투명한 구멍이 숭숭 뚫린 모기장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뭘까요?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오리엔탈리즘에 적절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요새 젊은 작가들의 그 동양화 작업은요, 전 세대 작가들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이세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작가인데 이건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또는 아크릴이나 유화 물감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붉은색 물감 하나로만 그렸어요. 그렇죠? 무슨 거대한 산수화 같죠? 그러나 이건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종이에 지피묵을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요. 근데 여기 그렇다는 산수가 있는데 이 안에 약간 이지적인 풍경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 풍경 안에 무슨 핵폭탄이 터지고 있고요. 군함도 보이고요. 등대도 보이고 단양에 있는 무슨 정자도 보이고 예, 산동네도 보이고 반풍경도 보이고 무덤도 능 같은 거뭐 기념물도 보이고 어떤 청사도 보이고 여기 산동네도 보여요. 어디 단일한 하나의 어떤 외형으로 얼핏 봐서는 산수화를 닮았지만 그 내부는 수없이 다른 이지적인 풍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는 그리지 않은 부분은 여백으로 마치 동양의 여백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지적 풍경입니다. 더군다나 붉은색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이 그림은 뭔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전통적인 동양화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너무 이지적인 오늘날 우리의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지적인 공간들이 막 중층적으로 안겨주죠. 세련된 건물에다가 달동네도 있고 전쟁국과 여전히 시달리기도 하고 군함이 떠 있기도 하고 이전의 전통이 정자가 있기도 하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한국적 풍경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군대 근무할 때 철책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보셨을 때 이렇게 그 투지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땐 녹적으로 보이잖아요. 밤풍경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 그 철책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전선 그 비무장지대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 비무장지대 얼마나 고요하고 적막하겠어요. 그렇죠? 한 50몇 년 동안 거기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 아니에요. 짐승들이 다니다가 가끔 지뢰 받아가지고 지뢰 밟아가지고 터지는 소리가 가끔 들리겠지만
그 공간이 귀한 공간이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분단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공간이 설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약간 그 녹색 대신에 붉은색으로 칠하면서 우리 분 이렇게 그렸어요. 여전히 붉은색은 반공 컴플렉스를 반영하기도 하고, 예,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은, 전쟁이 잠시 휴전된 우리 한국적 풍경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이한 풍경들은 동양화 같기도 하고 서양화 같기도 하고, 예, 묘한 풍경이죠. 이 작가는 이런 풍경을 수만 장의 사진을 끌어들여서 그걸 다 자기가 스스로 재배치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작가의 그림입니다. 네. 이건 김미겸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출신입니다. 김미겸 작가는 김미겸. 이거는 이런 종이에 채색된 종이를 이렇게 붙인 꼴라주입니다. 꼴라주를 해가지고 목가구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종이 질감이 너무 재밌죠? 실제 목재 질감 같잖아요. 아주 감각적인 작가로 생각합니다. 이 작가는 이걸 그리는 대신에 종이 꼴라주를 해가지고 종이의 물성을 통해가지고 전통적인 목가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표면의 마트 아주 그냥 차분하고 예, 잘 표현됐어요. 요새 작업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이때 그림 너무 이때 작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평면 작업이지만 요것도 보세요. 다리도 너무 재밌죠? 되게 목가 가구 다리라든가 밥상이라든가 서안의 다리들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다리일까요? 짐승의 다리입니다. 개다리나 호랑이 다리, 우리가 왜 개다리 밥상이라든가 호적반이라고 말하는 건다 짐승의 다리를 밑에 받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파는 양이고 네 다리로 땅을 짚고 다니는 동물들의 다리는 음이기 때문에 양과 음을 조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든 다리 부분들은 짐승의 다리를 흉내낸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자개장 같은 걸 보여줘요. 이것도 종이 꼴라줍니다. 네, 참 재밌어요, 이 작가. 이게 오늘날 작가들은 전통적인 소재들을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기발하게 유희적으로 다루는 것이 제가 보기엔 오늘날 동시대 작가들인 것 같아요. 뭐 전통에 대한 강박이 이전 작가들처럼 크진 않지만 여전히 그 전통적인 소재들을 대신 유희적인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이거 자기장 그린 겁니다. 종이 이렇게 오려 붙여서. 안 그러면 이렇게. 이건 김보민이라고 덕성여대 출신의 동양화 작가인데요. 모시촌에 수묵담채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광진입니다. 광진은 여러분 광장동 아시죠? 워커힐 아파트 또 있고 올림픽대교 있고 거기 또 테크노마트인가요? 거기 있는 그 강변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 건너편에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그렇죠? 광진도 아차산이죠? 아차산에서 누가 죽었죠? 온달이 죽었죠. 화살 맞아서 온달이 죽은 데가 아차산입니다. 고구려 산성이 있죠. 그 아차산은 이 아차산 광진은 삼국시대 때 백제 고구려 신라의 첫 접경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 이 광진나루를 차지하는 것이 한강 밑 아래잖아요.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전략의 요충지였어요. 요 건너편에 몽촌토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이 광진나루, 광진진이라고 하는 건다그 나루터를 말하죠. 광진, 노량진 이렇게. 광진은 이쪽으로 남한강으로 해가지고 저기 분원, 경기도 광주 쪽에 가면 도요지들 있잖아요. 그 관에서 쓰는 그릇들을 만드는 곳인데 그게 강원도에서 땔감을 알다시피 동강을 통해서 뗏목을 타고 땔감들을 갖다 놓으면 그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도요지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화원들이 내려와서 용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럴듯하게 그리죠. 그런 다음에 그걸 잘 구워서 다시 배로 광진나루까지 옵니다. 광진에서 다시 이제 한양까지 그 군까지 육로를 통해서 옮기지요. 여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겸재 정선에 화첩 보면 이 한강의 이때 풍경들을 사실 그린 그림이 남아 있어요. 아마 이 작가는 김범인은 겸재 그림에 등장했던 당시 한양 풍경, 당시 광진 풍경을 그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풍경을 삽입시켰어요.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광진 나루터에 이런 건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황포 배가 이렇게 떠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테크노마트도 막 들어섰지 않겠어요? 예. 또 워커 호텔도 있고
그 동시를 다 같이 그려버린 겁니다. 하나면에. 그래서 전통적인 풍경도 있고 현대적 풍경도 있는 겸재 경선의 옛 그림에 기생이 나가는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김보민이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 풍경입니다. 근데 시선이 너무 재밌죠?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 원근법적 시선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동양화들은 다 삼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밑에서 올려다보거나 또는 안에서 쑥 들어가 보이는 평안기법들이 다 하나면에 공존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만 풍경을 온전히 조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컵 하나를 이저 생수병 하나 보더라도 이 시선도 있고 이 시선도 있고 이 시선도 있고 여러 시선이 있겠죠. 이것을 온전히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들 속에서 이 페트병을 그려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뭐 피카소 입체주의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랜 옛날에 산수화로는 다 그런 시선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주의는 인간의 한 주체에 서 있는 그이 시점만을 절대시하죠.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에다가 올라선 시선 여러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지도를 옛 고지도의 시점들을 원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풍경을 그린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시방식을 끌어들이거나 고지도적인 어떤 교감의 시선을 원형하고 있다. 또는 풍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두루두루 이렇게 사방으로. 옛날 고지도 보면 산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남면이라고 해서 왕이 앉아 있는 시선의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저 경복궁이 있으면 궁이 있으면 뒤에는 주산이 있죠. 그럼 밑 정면으로 보이는 목면산, 그러니까 남산하고 그 밑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누워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바라보는 시점에는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옛 지도들은 다 왕의 시선, 남면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원형하고 있다. 요새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약간 희화적으로 산수화는 산수화인데 겸재 정선의 인왕지색도잖아요. 인왕지색도를 슬쩍 차용해서 그려놓고 대신 컬러풀하게 그려놓고 등산하고 있어요. 야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자각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 요새 너무 전략적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요새 다 이런 식으로 예, 패러디한다고 그럴까요? 여기 지금 캠핑하고 있네요. 인왕산을 그렇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겸재정선의 인왕지색도를 슬쩍 차용하긴 하지만 대신 이 안을 오늘의 공간으로 돌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을 합쳐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겠죠. 이것도 역시 같은 작가 그림입니다. 이것도 겸재정선의 강원도 낙산 그림 같은데 보면 지금 페리호가 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사람들 보이시죠? 동해안에 놀러 온 가족들이 차를 타고 있고 손가락질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도 좀센 그림이긴 한데 이거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흉내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길게 커요. 한 2m, 3m 또 한 3, 4m 되나요? 굉장히 긴 그림입니다. 벽에다 서위치돼 있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몽유도원도 지금 조명을 받아서 희끗희끗한데 박윤영이라고 이대 동양과 출신의 작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들이 특히 유명한데 이 그림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흉내내서 그런데 사실은 이건 그 종이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생리대입니다. 생리대. 여성의 생리대 위에다가 붉은색 물감으로 몽유도원도를 그리고 제목을 몽유생리도라고 썼어요. 좀 애브젝트하죠,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런 애브젝트하게 이걸 그린 이유는 전통적인 산수화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남성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그려졌다고 하는 건 폭로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작업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산수화는 누가 그렸을까요? 사대부 문인계급들이 그리거나 그들의 주문을 받은 화원들이 그렸겠죠. 여러분 인물 아까 보셨지만 고사관수도 보셨죠? 겸재정선에 거기 앉아 있는 좌정하고 있는 고요하게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연과 교호하고 있는 인물이 남자든가요, 여자든가요? 남자지요. 여러분 산소에 여자 그려진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인물 산소에 여자는 부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산소화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긴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은 사실은 좀 비하되죠.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사실은 빌려온 자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의 존재들은 가문을 잇는 종족을 번식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 속에서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거의 머슴과 하인 같은 팔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윤영은 그 맥락을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전통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전통 이런 거 다른 건 날로 먹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된 것인가를 또 질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작가는 남성 중심의 그 몽유도는 이상향을 그린 유토피아를 그린 그림을 대신 생리대 위에다가 생리혈처럼 물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몽유 생리도입니다. 이거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여성적 신체로 틀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한 예가 이런 겁니다. 서은혜라고 지금 이대 동양학과 교수로 있는데 그러니까 한여름 풍경에 이것도 인물산수화예요. 사실 인물산수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아주 이 친구 손재주가 뛰어나서 괜히 정교하게 잘 그려요. 초옥이 있고 선배들이 여기서 대개 이제 좌장하거나 독서하고 있을 텐데 대신 뭐 하고 있나요? 이 작가는 늘어지게 하품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그 인물 산소의 공간에 자신 이게 자기 작가와 자화상입니다. 여기 지금 찢어지게 입이 찢어지게 하품하고 있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는 자기 아들이 갖고 놓은 장난감이 뒹굴어 다니고 애들은 어디 지금 떠나 있어요. 예. 이것도 박윤영의 몽유 생리도처럼 남성 중심으로 그려졌던 인물 산수화를 여성적 맥락에서 틀어버리고 있는 하는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이건 권기수라고 하는 작가죠. 이런 캐릭터 동구리라고 하는 캐릭터로 꽤 알려진 작가인데요. 이 작가도 홍대 동양학과 출신인데 거의 뭐 그래픽이죠, 그렇죠? 그래픽한 디자인적 감성으로 그린 겁니다. 매화입니다. 자신의 분신인 캐릭터를 매화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매화라고 하는 건 사군자잖아요, 그렇죠? 사군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그리는 사군자는 더 이상 선비들의 정신세계나 지존의 절개를 표상하는 존재 기호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장식으로 화면 구성상으로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책가도입니다. 책가도 여러분. 책가도라는 그림은 알다시피 정조 때 성행하는데 수없이 많은 책들이 쫙 꽂혀져 있는 걸 그리잖아요. 책가더라고, 그렇죠? 예, 책가. 혹시 여러분 이번에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정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조가 거주하는 처소 뒤에 책가더 병풍이 쫙 펼쳐 있으나 보세요. 예, 책가더가 유명합니다. 정조 때. 왜냐하면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깊은 학문이 깊고 독서에 열중했습니다. 뭐 세종대왕 못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왕이 되면 책의 그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차마 책을 많이 못 읽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잔뜩 그린 병풍은 벽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흔히 책가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지는 않고 잔뜩 쌓아놓는 책과 비슷해, 책장과 비슷하겠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 혹시 집에 책꽂이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읽어야 되겠다고 사놓지만 이사 갈 때 빼놓고는 꺼낼 수 없는 책들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붙박이 장처럼 있는 책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책을 사놓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읽겠지. 죽을 때까지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책을 잔뜩 쌓아놓으면 왠지 뿌듯해요. 그 심리적인 그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책을 사게 돼요. 많이 사세요.
그 책가도는 정조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이후에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 선비들이 자신의 그 사랑방에 항상 책가도를 쫙 펼쳐두는 건 늘 학문에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상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신 오늘날 이 작가는 이정은이라고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의 작가는 아마 이게 헌책방 같아요. 그렇죠? 서재 같긴 한 거 헌책방에 미술책들이 파는 헌책방의 한 장면이 그린 거예요. 보면 또는 도서관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화집들 히스토리 오브 아트 뭐 일본 미술 대관도 있고 이런 아마 미술과 여기 요거는 저 잡지네요. 아트 앤 컬처 잡지네요. 그렇죠? 한국 미술사 책도 있고 세계 도자 전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쫙 잔뜩 켜켜이 쌓아놓고 빛이 바래기도 하고 낡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걸 수목 담채로 아주 재미나게 그렸어요. 이게 오늘날 책가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예? 자기 서재나 또 자신이 뭐 미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거의 오늘날 관점에서 책가도를 그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작가는 사진 작가입니다. 임수식이라고. 이건 자기 책꽂이 내지는 다른 사람의 책꽂이를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바느질을 했어요. 바느질을 마치 조각보처럼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재현된 책가도겠죠. 네, 사진으로 재현된 책가도. 이것도 역시 책가도입니다. 여기 자기 책꽂이네요. 사진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친구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있고 책 뭐 사진 잡지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수집한 카메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있고 여기 바느질한 거 보이세요? 이나지 위에다가 이렇게 조각보처럼 이게 이 작가가 생각하는 책가도입니다. 오늘날 자기 서재를 이렇게 찍고 있죠. 이것도 전통적인 책가도라고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원형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건 유승우라고 하는 작가인데 유승우는 한성대학교 회화과 출신이고요. 특히 문자 그림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요새 뛰어난 친구 여기 두산에서도 뉴욕에서도 아마 개인전한 거 전시한 것 같은데 뛰어난 작가입니다. 네. 이거는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를 모사 따라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얼핏 봐서는 그냥 전통적인 산수를 먹으로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글자가 깨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거는 사실 야호야호야호라는 문자입니다. 다 야호야호야호입니다. 이게 로터링 펜으로 야호야호야호 쓴 겁니다. 이게 좀 픽셀이 깨져가지고 안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산수와 같지만 뭘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야호야호야호야라는 문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사실은 풍경처럼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서화동원이라고 문자와 이미지가 분리되지 않았었던 전통적 옛날 그림들을 다시 환기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문자는 추상적인 문자라는 기호가 실제 자연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 놀이를 하죠. 문자이기도 하고 이미지이기도 하고 문자이기도 하고 이런 거 너무 재미난 작업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아주 깨알같이 야오야오야오 그래서 우리 또 산에 가면 야오야오야오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 뭐랄까 청각을 자극하는 음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미난 작업입니다. 이 그림은 단지 옛 그림을 모사한 게 머무르지 않고 아, 그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가 옛날에는 어땠었던가를 다시 환기시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호야호야호 이것도 아까 고사권수도랑 유사하죠. 이경하라고 하는 작가인데 네, 풀장이에요. 풀장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물치고는 너무 무슨 바다 같네요. 어쨌든 수영장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몸이 뜰까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몸 상태 봐서는 그렇죠? 고민이 내가 뜰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같습니다. 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사이 겹쳐진 거 보이세요? 이 부위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풀장에서 뭐 수영하기 전에 앉아있거나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그림자들은 동반해서 그랬는데 요 부분은
목탄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는 아크릴릭으로 그렸고 캔버스에 일부는 목탄으로 그려가지고 예, 굉장히 좀 이질적인 재료들이 충돌하게 하죠. 한편으로는 이 출렁거리는 물을 푸의장인데 이 출렁거리는 물은 마치 아까 우리 고사 관수도처럼 이 선비들이 물을 바라보 의도적으로 물을 바라보는 자를 항상 그렸거든요. 마치 고사 관수도 같아요. 강희안의 작가의 고사 관수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국풍의 남자가 이렇게 바위 엎드려 가지고 물을 바라보는 장면. 그런 걸 연상시키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은 마치 오늘날 관수도 같아요. 네. 푸의장에 뚱땡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긴 하지만 네. 마치 그것이 옛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지혜를 공개했었던 그 어떤 포즈를 연상시킨다. 난참 재밌게 봤습니다. 또 여기는 목탄으로 해서 수묵화처럼 느낌을 주고 그렇죠? 여기는 세련되게 이렇게 아크릴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기법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적인 것이 충돌하는 것 같은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다른 작업도 있는데 이 작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송윤주라고 하는 작가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뒤집어졌네요. 어쨌든 그래도 보실만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산, 돌, 산, 산 이게 다 상형문자 기호들이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사실은 너무 너무 소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자 추상, 그 애초에 초기에 상형 문자 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 동양화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문자로부터 이런 기본적인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죠. 이건 서희화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건 다 입체들입니다. 근데 여기 입체 보시면 알겠지만 민화에 나오는 사슴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모란이라든가 거북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들이죠. 이런 것들이 밖으로 확산돼서 공간에 서위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 민화의 소재들 이렇게 서위치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소박한 경우죠. 알다시피 민화 전통 시대의 모든 이미지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주수적 물건으로서 이미지들입니다. 민화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망들을 기원하는 것들이겠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부부금술 이런 거 아닐까요? 다선다남, 그렇죠? 씨가 많은 과일, 뭐 수박, 참외, 석류는 당연히 다선을 뜻하기도 했었고요. 부귀영화를 뜻하는 꽃 모라는 돈 많이 벌었으면 하는 간절한 욕망이었을 것이고, 거북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소나무는 돌은 다 장수를 뜻했겠죠. 장수를. 이런 촘촘히 다 인간적인 소망들을 간절히 희구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그려졌던 것들을 우리는 전통시대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산수화나 사근조도 역시 유교적 이념을 신봉했고 군자가 되고자 열망했었던 사두부 계급들이 지향했던 정신세계. 그것은 자연과 동의시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보세요. 유교 이념을 내재시켰던 그림들은 산수화나 사근자들은 이건 다 자연에 그린 거예요. 아까 첫 장에 우리가 겸재정선의 고사관수도를 보셨지만 독자관수를 보셨지만 다 자연에 투항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물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대나무 소리를 듣고 돌이 앉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도대체 왜 인간은 그런 존재를 열망했을까요? 그런 존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런 자연에 부단히 닮아가거나 그 자연이 되고자 하는 동화에 대한 전략 아닐까요? 그것은 동물성의 육체를 끝없이 죽이고 자연이라든가 식물성의 세계에 가닿고자 했었던 열망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유교 이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성의 육체를 중화시키는 방법은 식물성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사군자를 그린다고 하는 것. 결국 유교적 이념을 신봉했던 선비 사대부 그때 그렸던 산수화나 사군자도 역시 종교적이고 주수적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수시로 펼쳐놓고 화첩으로, 부채로, 병풍으로, 두루마리로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펼쳐 보였던 이유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이기심을 지우고 그러한 참 무심해 보이는 그러한 저런 돌처럼 풀처럼 나무처럼 물처럼 산처럼 뭐 살고 싶다는 열망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선배들의 취미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대별로 혈기왕성한 20대 때는 말 타는 거였고 30대는 술 마시고 40대는 색을 밝히고 50대 힘 떨어졌을 땐 난잎 닦는다고 그랬었잖아요. 난 키우는 거. 난잎 닦을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돌 같다는 거 바라보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는 돌 바라보고 죽었다고 많이 봤습니다. 불변하는 돌, 최후의 돌, 마지막 얼굴, 그러면서도 침묵, 그렇죠? 자중. 와, 돌처럼 침묵하기 어렵습니다. 대단한 돌입니다. 그리고 돌은 뭐 이쁘고 잘생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저 소박하지만 정말 질리지 않잖아요. 돌 하나가. 그 돌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통시대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이미지들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오늘날 동시대의 삶에서는 별 의미를 찾기는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유교적 이념을 신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수적 믿음들이 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의 합리주의나 과학주의나 근대주의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삶에서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훈육받고 길들여졌고 그 마인드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전통시대 이미지들은 오늘날 현실적 삶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겠죠.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냥 이미 있었었던 것들이겠죠. 물론 있었었던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릴 말씀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뭔가 의미를 지니는 지면 환기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통을 소재화시키거나 박제시키는 위험에서는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첫째, 지나간 한국 현대 미술은 전통과 현대, 서양 현대 미술과 우리 지나간 전통이라고 하는 걸 결합시켜서 뭔가 한국적 현대 미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래서 전통을 너무 박제시키거나 소재시켰다. 백자를 그리고 단청을 그리거나 오방석을 쓰면은 그것을 비슷하게 서양의 모더니즘 어법처럼 또는 추상화의 외형을 끌어들여서 두 개를 잘 섞으면 그것이 한국적 현대미술이 될수 있다고 하는 너무 소박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빠졌었고, 그렇죠? 과연 그것이 이야기될 수 있느냐? 이미 지나간 것이. 두 번째는 전통에 대한 것이 되게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 소재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현대가 무엇이었는지도 질문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현대라고 하는 것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다른 마찰 없이 잘 섞이거나 조화될 수 있다고 하는 너무 소박한 믿음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날 수 서구와 동양이 그렇게 잘 매끄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는 너무 다른데 애초에 다른 조건에서 다른 환경에서 수천 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조건에서 살아왔었던 것들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서구가 전 세계를 일괄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비서구화가 다 서구화로 동의시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의시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서구화 동의시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의 지나간 근현대라면 그것이 남긴 상처를 생각해보거나 한편으로는 전통과 동양과 서양이 그렇게 매끄럽게 봉합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건 동일성으로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그 차이를 드러내버리는 것이 더 필요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를 그냥 암말감시켜가지고 매끄럽게 해왔던 것이 한국 현대미술이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적절할 수 있었던 건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백제에다가 정말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추상화를 그려놓고 그러나 나무아비 탑이라든가 동양적인 정신세계가 암시되는 제목을 달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박수훈 같은 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산하의 도체 깔려는 화강암 석재지감에 마지못해서 선을 그은 암각화처럼 그러나 물론 이건 정말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당대 한국적 풍경들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수근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당대의 삶과 결합시킨 거의 유일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작가들은 현대라는 그 현실성이 빠져 있고 전통은 이전의 기후로만 끌어들였다면 박수근은 자신이 체득할 수 있는 미감을 자신의 강원도 양구라고는 산하에서 그 화강암 석재지감 같은 한국 자연의 보편적으로 깔리는 화강암에서 끌어들이면서도 당대의 삶을 투영시키면서 두 개를 결합시키려 노력했지.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과 서양의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어거지로 막 봉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유일한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윤영근이라는 작가는 수학 기만기의 사위지만 장인의 작품을 보고 마천에 또는 오리 굵은 캔버스 천에 부북 엄버라고 해서 짙은 그 브라운색 있죠? 짙은 가시가 부북 문질렀어요. 기름을 묽게 개가지고 부북 문지르면 한 3개월 돌려놓으면 이 오리 굵은 천사로 스며들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인위적으로 북북 그었지만 나머지는 서서히 번진 좌측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겠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간과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만든 흔적이겠죠. 이건 작가가 만든 게 아니죠. 근데 마치 이런 미묘한 이 외곽이 미묘한 경계들이 마치 화산지에 먹물이 스며들고 번진 자취를 연상시켜주죠. 인위적으로 뭔가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작위적으로 불쑥불쑥 그어놓은 것들이 묘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죠. 어쨌든 이런 것이 그간의 한국 현대미술이 전통과 현대미술이 봉합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여겨졌던 하나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안 그러면 장욱진 그림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거의 전 산수화라고 봅니다. 이거 캔버스 유화물감을 가지고 그렸지만 전형적인 산수화입니다. 보십시오. 그저 텅 비단 이 물이 어떤 시측될 수 없는 물이 그냥 명확한 경계를 이루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살짝 얹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늘이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뭐 경계가 또렷하지 않죠? 여기에 배를 딱 띄우고 남자 둘이 있어요. 여긴 정말 작은 초옥에 예, 남자가 좌정하고 있어요. 아까 독자 관수처럼. 이분 절대 집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마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자기 정자학이라고 빨간 점이 딱 찍힌 정자학이 한 발로 딱 서 있어요. 학은 뭘 뜻할까요? 선비를 뜻합니다. 아주 고결한. 학은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얘가 꼭 한 다리로 서 있어요.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는데 한 다리로 서 있어요. 한 다리 서 있기 때문에 한 다리 들고 있기 때문에 머리서 보면 다리가 되게 흐려서 안 보여요. 이게 선비들이 동겼던 삶입니다. 내가 비록 현실 세계에 살지만 추하게 여기 들러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떠 있는 거. 그래서 붕 떠 있는 거 관념화 되니까 서 있긴 서 있대 최소한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학다리처럼. 그래서 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매처학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와 꽃을 옆에 아들처럼 두고 학을 부인을 삼는다. 부인 없잖아요. 학이 있지. 소나무, 까치, 개. 이게 강변이라는 작품인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네, 저 이 그림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금 저 경기도 양주에 정욱진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관기념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개관기념전 도로에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한 원고지 100매 정도 논문 하나 썼어요.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장옥진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림인데 이거 전 거의 산수라고 봅니다. 유화물감이지만 거의 묽게 무슨 수채처럼 칠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서양의 재료를 끌어서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우리의 전통과 연루되어 있는 데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간의 한국 현대미술에서 그런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과 현대가 그렇게 깔끔하게 매끄럽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좀 저는 좀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음의 적나라한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한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누런 갱지에 거지같이 난을 그리고 개발 세발 그냥 풀이라고 썼고 낙관도 뒤집어 찍어놨어요. 그냥 풀이에요. 이건 난이죠. 그 난을 이렇게 그리는 난은 참 드물죠. 진짜 못 그리는 아니죠. 일부러 못 그린 거겠죠. 그냥 풀여 썼던 건 이 사군자를 전통이라고 보는 시각에 엿먹이는 겁니다. 지금도 사군자는 무지하게 많이 그려질 겁니다. 동양화과에서 그려질 것이고 서예학원에서도 그려질 것이고 뭐 사군자 반도 있고 사군자 뭐 경시대도 대회도 있어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그리면 입선도 하고 특선한다고 대상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서예학원 차려가지고 열심히 사군자 가르치고 이게 난이고 국화고 매화고 대나무고 또 그 열심히 배운 분들이 또 입선하고 특선하고 서예학원 차리고 끝없이 반복되겠죠. 끝없이 중요합니다만 질문하지 않으세요. 사군자는 전통일까요? 사군자는 왜 그려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군자를 그렸던 주체는 뭘까요? 오늘날 사군자를 그리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풀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박제화된 전통의 전통일까요? 제 생각에는 박이소의 이 작업은 그간의 한국 현대미술이 전통과 현대가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소박한 믿음에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아말감하느냐. 그래서 전통이 이거고 서양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한국 현대 미술이라고 내놨었던 그간의 수십 년의 관행에 처음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냥 풀에 불과하다고 엿먹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동양과 서양은 허구적 개념이다. 동양은 없어요. 서양인들이 만든 개념이죠. 서양인들이 보고 싶은 게 동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동양이라고 인식되지 우리 동양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양은 우리가 권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익숙한 삶이었지 어느 순간에 근대화가 되고 서구가 훅 밀려드는 순간 갑자기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름으로 호명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호명한 거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현대가 뭐고 전통이 무엇일까? 동양은 뭐고 서양은 뭘까?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서양의 논리에 포섭되거나 서양인이 말하는 동시의 전략에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차이를 드러내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 현대미술이 전통과 현대를 매끄럽게 봉합하고자 했었던 그간의 것들을 잠시 반성하고 둘이 부딪히거나 봉합될 수 없는 모순들을 차라리 극명하게 드러내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한국 현대미술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젊은 작가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유희적인 측면에서 전통을 간편한 소재로 끌어들이고 약간 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전통을 뭐라 그럴까 캐릭터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건 전통을 실용화하거나 그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오히려 이전 작가들은 전통과 현대의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나 있지 지금 젊은 작가들은 그런 고심의 흔적이 지워진 자리에 유희나 장난이 오히려 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체를 희석화시키거나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장장 9주간에 어떻게 한번 용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10주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가 선거라 9주로 다행스럽게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 시간에 평일에 오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와서 잘 들어주셨고요. 또는 사실은 수업하고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강의는 너무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해서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많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가끔씩 메일로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제 메일 주소를 아실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냥 될 수 있는 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메일 보내실 때 저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냥 정확히 이름을 밝히시고 사실 갑자기 뜬 거 저예요 하면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동안에 9주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 안내 말씀이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두산 아트스쿨 여기서 뛰어라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9주 동안 수업해 주신 박영철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두산 아트스쿨 강좌는 9월에 새롭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두산 아트스쿨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두산 아트센터 홈페이지나 두산 갤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산 아트스쿨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